이번 시간은 페이지 610페이지 보시면 수송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승강기 엘리베이터, 그리고 뭐 에스컬레이터, 뭐 더메이터 이런 것들이 뭐 이동보도도 있을 수 있죠. 뭐 지하철이나 공항에 가면 에스컬레이터처럼 생겼는데 평판에 쭉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보도 이런 것이 수송설비인데,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관리사에서는 기본적인 바로 이 승강기 엘리베이터만 정확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는 먼저 거기 보시면 자 근상기가 나옵니다. 자 근상기는 엘리베이터 구동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전부 다 근상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동기도 있을 것이고 뭐 제동기, 뭐 감속기, 견인구차로, 보령 등등 많겠죠. 이런 것을 다 근상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611페이지 보면 교류 엘리베이터하고 직류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1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 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종합 문제 지문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류 엘리베이터는 저속 엘리베이터에 사용을 하고요. 직류 엘리베이터가 고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류가 속도를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빠르게. 그래서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직류고요. 교류는 속도의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류 엘리베이터가 저속이고 고속일 때는 직류 엘리베이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이미 속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직류다. 그 변화가 없는 것이 교류가 됩니다. 그리고 오차가, 착상 오차가 직류가 적고요. 교류가 더 크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가 위치에 딱 섰을 때 오차가 많이 생기는 게 교류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속기에서 보시면 기어식이 있고, 자, 기어레스식이 있죠. 기어레스식. 보통 기어레스식은, 기어레스식의 경우는 이것은 고속 엘리베이터 쪽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기억하실 것이 얘는 기어 없이, 윙기어 없이 전동기로 속도를 조절해, 전동기로 속도 조절을 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기어레스 방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고속 엘리베이터 쪽에 바로 기어레스 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추 카운터레이터, 균형추 카운터레이터. 자, 보통 여러분들 일반 엘리베이터는 로프식 엘리베이터가 많습니다. 로프식 엘리베이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승용 승강 거의 로프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프를 그냥 위에서 이제 기계실에서 끌어올리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무게추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승강기가 올라갈 때 추가 내려오죠. 균형추는 내려오고 승강기가 하강하면 균형추가 올라가면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근상기 부하를 줄여주면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균형추 카운터레이터가 됩니다. 그 점을 간단히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안전장치들이 612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종합편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이 안전장치가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전장치 부분이. 그래서 안전장치는 뭐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잘 해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뭐 가부하 계정기는 가부하나 가전류가 나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이 가부하나 또는 가전류가 흘렀을 때 회로를 차단시켜서 전원을 차단시켜서 엘리베이터를 보호해 주는 장치가 가전류 계정기가 됩니다. 가부하 계정기. 그리고 주접촉기는 주 회로 차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전이나 저전압이 전압이 낮아졌을 때 이럴 때 주 회로를 차단시켜 주는 것이 바로 주 접촉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도화세일지는 정확히 알아두세요. 도화세일지. 그러면 이 도화세일지, 뭐 도화세일지를 보통 자물쇠세일지라고도 하는데, 자이 도화세일지하고 같이 작동되는 이것을 뭐 자물쇠세일지라고도 합니다. 자물쇠세일지. 그래서 이제 도화세일지하고 도화인트로 장치가 나옵니다. 도화 인트로 장치. 그래서 두 가지하고 이두 개가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작동이 돼서 엘리베이터 문에 그죠? 그러면 도화 스위치는 이겁니다. 자, 승강기나 이런 승강기 문이 조금 따나 열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운전 불능 구동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운행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도화 스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화 스위치는 이것은 정기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정기적 안전장치로서 자, 문이 열린 상태, 조금 따라 열린 상태에서 운전 불능이 되게 하는 것이 도화 스위치입니다. 그 반면에 자, 이 도화 인트록은 기계적 안전장치입니다.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승강기 그 문이 승강기 문이 열리면요, 추락사 당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자, 문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이제 닫힌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밖에서 문이 열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같이 작동되는 것이 바로 도어 인트로 장치하고 도어 스위치가 같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2번에 나오죠. 12번에 도어 인트로 장치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7번에 보시면 자, 슬로 다운 스위치가 나옵니다. 스토핑 스위치. 보통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도 최종 계층, 그래서 종단에 도착하면 우리가 작동이 돼서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장치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런데 먼저 슬로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가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층에 이제 리밋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리밋 스위치에서 1단으로 작동이 돼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동이 안 되면 이제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에 보면 파이널 리밋 스위치, 리밋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풀어서 리미트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리밋 스위치. 그러면 이게 2단으로 작동되는 거야. 그러면 슬로우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가 먼저 가동을 해서 엘리베이터 자동을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자, 1단으로 리밋 스위치가 가동되고 2단으로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가동해서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가동해서 멈추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이 자, 7번의 슬로우 다운 스위치하고 파이널 리밋 스위치는 좀 정리를 해 두셔요. 그래서 최종 계층,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정지시키는 스위치들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13번의 초속기가 나오죠. 초속기. 자, 이것은,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죠. 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두 가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자, 초속기 개념이 있고, 초속기. 초속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비상정지 장치가 나옵니다. 비상정지 장치. 이두 가지가, 이거는 속도 조절기라고도 합니다. 속도 조절기. 그래서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격 속도보다 이제 빨라지면 초속기가 먼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근상기의 전원을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근상기의 전원을 차단하기 때문에 기계실에서 제동이 거는 거예요. 위에서 제동이 거는 것이고 그 반면에 비상정지 장치는 이제 승강기를 뭐라 하는가 하면 이걸 카라케 카 또는
케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케이지. 그래서 카나 케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된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이드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레일을 갖다가 잡아서 정지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비상정지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정지 장치가 가동이 되면 로프가 절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제동을 걸어야 되죠. 그것이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막 불꽃을 튀기면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비상정지 장치가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초석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앞전에도 조속기 말만 맞춘 겁니다. 파이널 리밋에 있지 않으면서 조속기를 써놨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3, 15번에 완충기가 나오죠. 완충기. 그래서 완충기라는 것은 이겁니다. 승강로 바닥과 나중에 엘리베이터 충돌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게 완충기입니다. 그러면 완충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스위치에서 중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상정지장치는 가동되거나 또는 파이널 리밋이 가동돼서 중단해야 되는, 이게 약간 미끌리면서 승강로 바닥하고 충돌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완충기 개념이다. 그 완충기는 뭐 스프링식이나 유압식 형태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계적 안전장치. 그럼 브레이크 잡는 얘들도 당연히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뭐 614페이지 보면 뭐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는데, 에스컬레이터는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1인 기준은 우리가 이제 75kg입니다. 75kg가 1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보면 건축법령상 승강기 규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승용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이 자, 우리가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건은 좋습니다. 6층인 건물로서 승수가 정확히 6층만 해당돼 이상이 아닌 6층 건물로서 각층의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 계단을 하나씩 이상 둘 경우는 예외 조건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분양하면 분양이 안 됩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거. 그래서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이게 승용 승강기 설치 기준이에요. 몇 대를 설치할까? 이 계산식에서 계산하는데 계산식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이 개념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설치 대수가 달라지고 있죠. 그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시면 자, 설치 대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거기 보면 문화 및 집회 시설입니다. 자, 문화 및 집회 시설은 사람들이 엄청 집중이 되죠. 맞죠? 그리고 판매 시설 엄청 집중됩니다. 의료 시설. 여기서 의료시설은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의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의원은 제일 좀 걸린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은 종합병원들, 이런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가장 설치대수가 많은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 반면에 이제 거기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 해놨죠? 위락시설은 그 다음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업무시설. 그래서 이제 보통 업무시설이 사무소 빌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간 부류다. 그런데 마지막 란에 공동주택이나 교육용 노후자시설 나오죠? 그러면 공동주택 알아두면 돼요. 두 번째 가는 업무시설 기억하고. 괘씸하세요? 그러면 이런 데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겁니다. 공동주택이 설치 대수가 가장 적다는 거예요. 자, 공동주택은 사실상 이거죠. 아침 출근 때 있죠? 막 학생들 나가고 막 출근할 때 그때가 최고 엘리베이터 가장 많이 타고, 다를 때는 별로 타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거의 제 혼자 많이 타던데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가장
이 설치대수가 적은 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룡 성강기는 집중 배치를 합니다. 한 곳에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용 성강기는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616페이지 보시면 비상용 성강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비상용 성강기는 건축법상 높이 31m 넘는 건축물에 비상용 성강기를 성용 성강기 이외에 설치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른 업무시설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비상용 성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용 성강기 있는데를 찾으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용 성강기 있는데 말고 돌아서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비상용 성강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상용 성강기는 알아두실 것이,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다. 자, 공동주택은 비상용 성강기가 별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성용 성강기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왠가 하면 성용 성강기를 비상용 성강기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 구조로 해놨으면 예외 조건을 받게 됩니다. 성용 성강기를 비상용 성강기 구조로 했으면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그 성용 성강기를 비상용 성강기 구조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설치 대수가 달라져 있던 것은 성용 성강기는 건축물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에 따라서 설치 대수가 달라졌지만 비상용 성강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물의 용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1m 넘는 최대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30 넘는 층 중에서 최대 바닥면적이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설치 대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상용 성강기는 화재시나 이런 재난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소방관들의 소화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되는 것이 비상용 성강기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비상용 성강기는 두 대 이상이면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서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빌딩 같은 데 봤다. 그다음에 여기 비상용 성강기가 있으면요, 코어 부분에 여기에 반대편 반대로 가보면 반대쪽에 딱 가면 그쪽에 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상용 성강기의 성강장 구조 개념이 나오죠. 성강장 구조에서 보시면 먼저 뭐 기업 부분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자 그는 비상용 성강기의 성강장이 바로 뭔가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서 세대 현관문을 열고 나오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성강기 홀 있죠. 거기가 보통 누르고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가 바로 성강장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개념은 그 출입구 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뭔가 하면 내하 구조예요. 벽이나 바닥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출입구 제외하고 양쪽 1호, 2호 또는 3호, 4호라는 출입구하고 계단실의 방화문하고 성강기 문이죠.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하 구조로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개념에서는 자 저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출입구는 이제 여러분 저겁니다. 세대 현관문 아닙니까? 쉽게 어려워하지만 법은 어렵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성강리에서 이제 건물 내로 실로 들어가죠. 오, 자 이겁니다. 그 문은 갑종이다. 갑종 방화문이다. 이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얼쩡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갑종이 되게. 얼쩡하면 안 돼요. 얼쩡 안 되고. 갑종 방화문이 되게 합니다. 갑종.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리얼에 자, 여러분들 재료들. 자, 디귿은 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리얼에서 이제 재료를 무슨 재료를 써야 되냐 이거죠? 재료는 불연 재료야 돼요. 자, 난연재료 하면 안 돼요. 자,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불연 재료라 해요. 난연 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잘난입니다, 난연은.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잘 타지 않는 게 난연 재료입니다.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불연 재료로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업에 보시면 한 대당 6제곱, 성황 한 대당 그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면적이. 그래서 두 평이 안 돼요. 정확히 6제곱미터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승강장 면적을 크게 하면요. 공유 부분이죠. 공유 부분이 되니까 전용 부분이 자꾸 줄어들죠. 전용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6제곱미터로 정확히 쓸두 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옷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피난청에 있는 자, 그 줄, 자, 내려와가지고 자, 이렇게 도로나 공지까지 나가는 거리가 길면 안 되죠. 아파트는 굉장히 짧게 돼 있어요. 크게 지을 수 없으니까 아파트를 너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건물까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 30m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자, 이걸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뭐 다뤘던 건 이거 다룬 거예요. 재료. 자, 뻔할 뻔짭니다. 이거 내하구조인데 방하구조 이렇게 꽂힐 수 있네. 그리고 갑종인데 을종으로 꽂힐 수 있는 거고 30m인데 50m로 꽂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끝납니다. 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이 승강기는 우리가 짧게 공부해도 되는 파트죠. 요거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1인당 기준은 명심하세요. 1인당. 자, 승강기 1인당은, 1인당 기준은 1인 무게 있죠? 1인 기준은, 몇 인승 할때 1인 기준은 75kg가 됩니다. 75kg. 점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수송설비 부분이 뭐다 다뤘기 때문에, 거기, 홈 네트워크 설비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